오늘은 팀스랑 퍼밋을 발급받으러 갔겠습니다. 팀스는 그 트래커 위치 추적을 하는 그 양식이라고 하고, 퍼밋은 입산 허가서인데 우선 작성하고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퍼밋 신청하는 데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뭐 경찰서도 있고 그 뭐 이미그레이션 센터도 있고, 여기 왼쪽에 보면은 네팔 투어리즘 보드 있는데 여기 가서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팀스. You visit self or need guide or portal? Self. 저희는 이제 팀스랑 퍼밋을 다 만들고 나왔습니다. 시간은 한 1시간 정도 걸렸는데, 팀스 만드는데 2000루피 들었고, 퍼밋 만드는데 3000루피에서 총 둘이서 5000루피를 들었고, 저희가 카트만두에서 오래 있어가지고 비자가 모자라가지고 비자 연장하는데 또한 5000루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트레킹을 간다고 작성을 해서 내일부터는 트레킹 준비를 하고 목요일날 출발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적당히 돼 있어야지. 이게 너 다 하이라이터가 쳐져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딨어. 정보가 필요할까 저렇게 많이 필요 없어. 장을 보러 바트 마틴에 왔습니다. 여기 뭐 한국 롯데마트 이런 데인데, 내일 모레 가기 전에 필요한 뭐 초코바랑 이런 거 좀 사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밥부터. 어? 커피 여기 판대. 커피도 여기서 먹어. 어, 여기서 먹을게. 우리 여기 털장. 짱이네. 야외에서 먹고. 이게 네팔 음식 체팔리라고 하는 건데 먹어보겠습니다. 군만두 안 똑같아. 헐, 맛있겠네. 나 없어? 응? 나 없어? 버거가 생버거야. 안 돼. 왜? 너무 많이 사겠다. 다이완 개돈이야. 무조건 사 이거. 요거트네. 그릭 요거트. 바이원 대도는 무조건 사고 봐 우선. 아니면 그 이 분유를 사가지고 가서 타 먹어 위에서 배고플 때. 어때? 이거 사 뭔데? 분유? 그 뭔데? 담아보자 그냥. 그냥 담아봐. 담는 건 할 수 있지. 우선 마음껏 담아. 옥수수가 얼마나 안 좋게 재배되는 건지 알아? 먹을 거 싫어. 난 맛있는 거 먹을 거야. 난 이 콘프레이크 먹을 거라고. 유들레 먹기 시작하면 맛있어. 헐. 프로스트 이게 짱이지 원래. 이게 최고지. 그 미국 그 안 좋은 옥수수로 만든 거, 이거 대량 생산에 어?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뭘 안 돼. 유들레 지금 미국 비하 발언하는 거네. 자기 미국 사대주의야? 어. 이런 거 먹어야. 그래놀라 유들레 이런 거 먹어야. 다 난 미제만 먹을 거야. 신라면 천국. 화라면이 뭐야? 화라면? 활기에서 만들었네? 어? 880이다 가서 햄 구워 먹으면 안 되려나? 오! 과자 먹을 거 몇 개나 사요. 과자 사세요. 똠양꿍 맛이야. 헐. 크래커스 초이스야 이름이. 뱀사이드? 뱀사이드. 노? 뱀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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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밍.
저희는 이제 7시에 일어나서 지프를 탑승을 했고요. 원래는 버스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뭐 어쩌다가 운이 좋아가지고 지프를 얻어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은 아야쿨까지 가기로 했는데 힐레까지 갈 수 있게 돼서 힐레까지 우선 차를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숙소에서 버스 타고 2시간 만에 힐레에 도착을 했고요. 퍼밋이랑 팀스는 다 받았고 지금부터 우선 여기서 제일 가까운 어디였지? 울레리? 울레리가 아니었는데 하여튼 우선 제일 가까운 마을까지 가서 거기서 밥 먹고 쉬겠습니다. 왜? 분위기가 무슨 등산을 하러 온 게 아니고 어디 뭐 사파리 놀러 온 것 같습니다. 얘네 맨날 지네끼리 싸우더라. 치고받고. 지금 힐레에서 이제 걸어온 지 1시간 정도 됐고요. 지금 경사가 몇 도인지 모르겠는데 속도가 너무 안 나고 있어요. 한 1시간에 400m 정도? 그래서 오늘은 아마 울레리 정도까지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작아서 돌밖에 안 나와. 자기 이렇게 찍잖아? 돌만 나와, 그러면. 되게 사람들이 보겠냐고, 뭐. 돌 구경이잖아. 지금 여기 울레리 도착해서 이제 숙소를 알아보고 있는데 거의 다 보니까 밥을 먹으면 방을 공짜로 해준대요. 근데 처음에 좀 방이 후진 줄 알았는데 방도 다 좋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첫날 숙소에서 출발해서 지프 타고 이제 힐레에 내려서 울레리까지 오늘 2시간 정도 트레킹을 해서 올라왔고요. 지금 고도는 한 2000인데 뭐 경험이 있어가지고 2000m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7시인데 지금 이제 음식점도 다 닫고 여기는 불도 다 꺼지고 산속이라서 일찍 자고 내일 다시 일어나서 트레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둘째 날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침을 먹고 여기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빨리 안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천천히 준비해서 원래 고래파니까지 가는 게 계획이었는데 고래파니 전까지만 가서 쉬고 내일 아예 푸닐로 올라가서 새벽에 등산을 안 하고 푸닐에서 자고 일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마스테. 지금 한 1시간 반 정도 올라왔고 반단티에 도착을 했습니다. 울레리는 그냥 숙소가 모여 있는데고 반단티가 좀 더 이런 기념품 같은 것도 많고 관광지 느낌이 납니다. 지금 나그파니까지 가는데 여기 구간에는 음식점이랑 물 이런 거 파는 데가 없어서 여기서 밥 먹고 나그파니까지 1시간 정도 더 가야 돼가지고 밥 먹고 출발하겠습니다. 이게 나팔 만두 차팔린 줄 알았는데 얘네 말로는 또 이게 스프링 태어나서 이런 스프링 론 처음 봤네. 바람도 있네. 오늘 트레킹 8시간 만에 고래판이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못 올 줄 알았는데 뭐 어찌어찌 왔습니다. 뭐 밥 먹는 시간 1시간 빼고 하면은 5시간인데 나쁘지 않게 보통 사람도 오는 대로 온 것 같아요. 원래 우리 엄청 느려가지고 여기까지 못 오는 건데 해가 지기도 전에 와서 다행입니다. 고래판이 도착해서 퍼밋이랑 팀스 도장도 다 받고 이제 숙소를 찾아보겠습니다. 오, 따뜻해. 고양이 있어. 헐! 제발. 끝났네. 숙소에 도착해서 밥을 시켰습니다. 오늘은 차우면이랑 달밥? 차우면. 달밥. 오늘 치킨 달밥. 그럼 우선 밥부터 먹고 내일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미초. 응, 미초. 안녕하세요, 신조시입니다. 오늘은 어제 고래판이 도착을 해서 푸닛에서 그 일출을 볼 수 있다고 해서 고래판이까지 올라왔고요. 원래는 푸닛에서 캠핑을 하고 그냥 텐트 안에서 일출을 보려고 했는데 밖에 도둑들도 많고 위험하다고 해서 텐트는 아마 베이스캠프까지 가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푸닛 일출 보러 지금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일출 보러 갔다 오겠습니다. 둘러 둘러 왼쪽 티켓 끊어야 돼? 투. 지금 올라온 지 40분 만에 푸닛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푸닛 정상 도착이 45분이 아니고 푸닛 입구 도착이 45분이었어요. 올라오는데 45분 걸린다 그랬는데 막상 올라와 보니까 1시간 반 걸리고 올라왔더니 해는 다 떴고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직 베이스 캠프는 안 가봤지만 베이스 캠프 갈 거면은 굳이 여기 안 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푸닛에 도착을 했습니다. 3차 210m. 우리 숙소엔 우리밖에 안 잤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서 온지 모르겠어. 니기리 니기미. 여기 카페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 위에 푸닛에 올라온 지 2시간 정도 지났고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여기 올라오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차피 계속 트레킹 하면서 이거 보기 볼 건데 새벽부터 올라오는 것도 힘들고 사람들도 너무 많고 뭐 어제 오늘 이제 눈이 계속 와가지고 오늘 보면은 어쩌면은 가이드가 못 볼 수도 있다고 베이스캠프 올라가도 말을 하는데 사람들 너무 많고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어요. 오늘 지금
방에 돌아왔고요. 우선 낮잠을 좀 자겠습니다. 오전에 푸니를 다녀와서 낮잠을 잤고요. 일어났는데 지금 한 12시가 거의 다 돼서 오늘은 고래파니에서 여기 숙소 게스트하우스 아니 롯지 가족들이랑 밥 먹고 쉬고 내일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락시 만드는 걸 보여준다고 예. 해서 락시! 락시! 아 락시. 저거다 아 럭걸 요거 럭걸 라! 아! 라! 예! 이게 락시다 This 아, is 락시, 예, 락시. 아, 이 막걸리를 예, 하고 여기 예. 찬물 넣어가지고 수증기 아, 여기 예. 받아서 하는 거야. 예. 아. This name is Li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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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imet. 예. Limet Roxy. 아. 이거 걸리면 막걸리지 이제. 걸리면 막걸리야. 저걸 여기 넣고. 응. 어, 닫고. 아, 물을 섞네. 와우. 뭐야? This tastes like vinegar. Vinegar? 응, vinegar. Vinegar? 응. 아, 그래 막걸리랑 똑같아 이게 막걸리고 진류에서 청주. 점심으로 감자튀김이랑 맥주 먹고 있고 그리고 아까 락시 만드는 거 보고. 그 낚시 만들기 전에 막걸리 같은 거 이게 내가 좁쌀 같은 걸로 만든 것 같은데 하루 종일 술이나 마시고 있습니다. 말 물지 않겠지? 풀 줘봐 풀 먹나? 그거 먹어? 해봐 해봐 먹어. 오, 잘 먹네. 이건 먹더라. 얘 나 물까봐 무서워. 안 물어. 그 말은 어. 여기를 이렇게. 아, 엄마가 엄마 말 물렸다고. 얘 남잔지 여잔지 봐볼까? 그런 거 하면 안 돼. 다 안다고 얘. 딱히 일상이라는 건 없고 그냥 쉬고 놀고 있습니다. 이 집에 동물들이 많아서 말이랑 놀고 개랑 놀고 고양이랑 놀고 닭도 있고 없는 게 없어요 이 집에는. 여기 아유샤 여기 완전 좋아요. 휴지도 공짜고 물도 공짜고 닭 공짜니까 고래판이 굳이 위에 안 올라가고 여기서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샤워 뜨거운 물, 딴 데는 보통 태양열로 하는데 여기는 전기 보일러가 있어가지고 밤늦게도 뜨거운 물로 샤워할 수가 있고 여기가 최고인 것 같아요 지금. 볼리볼 하려고 애는 안 내려네? 볼리볼 애는 안 내려네? 응? 응. 아, 볼. 자도 아 꼴 아, 틱초 아 틱초 아닌데 팔로 거래 파니 응 야 울러 거래 파니 울러 울러 거래 파니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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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러 울러 위에 울러 달러 잠깐만. 응. 앉으세요. 앉으세요. 사티. 사티. 날씨가 해가 있으면 따뜻한데
조금이라도 그늘이 있으면 엄청 추워요. 저 옷을 이러고 입고 왔는데 아무 생각 없이 또 감기 걸리는 거 아니?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 고래판이 정복하고 있습니다. 여기 완전 좋네, 경치가. 와, 고래판이 캠핑장을 발견했습니다. 화장실도 있고, 여기서 산 다 보이네. 여기서 캠핑을 하면 푸니를 갈 필요가 없어. 왜 여기 오는지 알겠다. 네, 빨리 저녁 간식으로 치킨이랑 낚시를 주셨습니다. 여기 떠 있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뭐지? 오늘 오전에 푸니를 갔다 와서 아유샤 여기 롯지에서 하루를 보냈고, 이제 여기 바바? 바바랑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오늘 네팔리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단어도 공부도 언어도 많이 공부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늦어서 가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숨리? 마이 숨리. 팀리. 팀리. 오. 알았어. 됐다. 나가겠다. 번더? 응, 클로스. 응. 얼 클로스 번더. 응. 응. 오케이. 레디. 고래파니에서 이제 하루를 보냈고 출발하겠습니다. 고래파니 일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오늘 이제 트레킹 3일차. 오늘 이제 고래파니에서 어제 하루 쉬었고 다시 힘내서 오늘은 보통 7일레까지 가는데 타다파니까지 가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고래파니에서 대우랄리를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좀 정돈이 돼 있네. 밑엔 정돈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냥 야산을 올라와야 돼요. 대우랄리 패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출발한 지 2시간 만에 데우랄리 패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데우랄리 패스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가 한 3150m 정도 되고 저기 보면은 저기 보이는 게 푸닐인데 여기가 푸닐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사람도 없고 여기가 제 생각엔 여기 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푸닐만 찍고 내려가는 게 아니면은 굳이 푸닐을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오면서 캠핑할 만한 좋은 자리도 많아가지고 내가 도둑이라도 여긴 안 올라올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오는 길에 캠핑하고 푸닐 굳이 안 가고 여기서 전망 보고 넘어가면은 넘어가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밥 먹고 데우랄리에서 출발해서 반단티로 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타다파니까지 가려고 했는데 타다파니가 여기서 한 3-4시간 걸리는데 지금이 한 3시라서 그럼 해가 지기 때문에 타다파니까지는 아마 못 갈 거고 반단티까지 가서 자고 내일 봐서 추일레까지 갈지 더 갈지 한번 지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트레킹 5일차 아침입니다. 오늘 이제 반단티에서 시작을 하고 원래 어제 타다파니나 추일레까지 갔어야 되는데 어제 해가 져가지고 멀리 못 가서 오늘은 좀 일찍 지금 해가 오늘도 날씨가 좋아서 오늘 좀 일찍 출발을 해가지고 갈 수 있으면은 촘롱까지 한번 가겠습니다. 지금 타다파니에 도착을 했고요. 타다파니가 훨씬 좋아요. 여기 경치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여기가 동네가 좀 더 따뜻한 것 같아요. 어제 잔 데는 영하까지 내려가서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도 좀 몸이 시린 느낌이에요. 여기 어디지? 여기가 타다파니에서 보면 여기 다 보여요. 지금 구름 껴서 그런데 이제 추일레에 도착을 했고요. 추일레에 도착을 했는데 추일레 마을이 엄청 작고 산 거의 산 중턱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땅히 그렇게 마음에 드는 숙소가 없어서 추일레는 패스하고 중간에 가다가 마음에 드는 숙소 있으면은 그냥 아무데서나 자겠습니다. 지금 추일레에서 촘롱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 내리막길이 완전 경사도가 미쳤어요. 돌계단은 아닌데 이게 다 흙바닥으로 경사가 계속 있어가지고 무릎 작살날 것 같아. 이거 계속 내려가다가는. 그리고 이게 그냥 길이 있는 게 아니고 가다 보면 이렇게 집이 있는데 개도 있네. 안돼. 오호. 집이 있는데 이 집 안을 이렇게 통과해서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다니기가 불편해요. 그리고 집 문을 막 닫아놓은 데도 있어서 담 넘어서 가야 되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다니기가. 아, 대회 나가는 것도 아니고 빨가서 뭐해? 빅브라더? 미쳤어? 조용히 해. 아이씨. 밤새도록 짖어. 어제 니 때문에 잠 하나도 못 잤어. 해지지 마.
넌 된장 안 발린 걸 감사하게 생각해라. 밥상에서 만날 줄 알아. 한 번만 더 지셨다가. 어제 추일레까지 갔는데 시간이 집 찾다 보니까 심롱까지 갔고 오늘 이제 심롱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촘롱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구루정에 도착을 해서 구루정을 지나가고 있고 오늘은 계곡 따라 걷는 거라서 뭐 숲속이 아니라서 그렇게 춥지도 않고 날씨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촌롱까지 가고 갈 수 있으면 신화까지 가고 계속 가보겠습니다. 지금 촌롱 아랫마을까지 왔고요. 이제 여기서 밥 먹고 오늘 지금 1시 반이라서 신화까지 가보겠습니다. 오늘 점심 피자. 6일 만에 먹을만하게 생긴 피자가 나왔습니다. 빵이 이 정도는 돼야지. 어. 짠. 짠. 술이지. 지금 밥을 먹고 이제 한 5분 정도 올라와서 여기 촘롱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밑에 계곡까지 다시 내려갔다가 다리 하나 걸러서 저 앞에 보이는 밑에 마을까지가 틸체, 그 다음 저기 밑에 신우아까지 가면은 오늘 일정은 끝날 것 같습니다. 뭐야? 아, 체크. 왜 날씨 다 써있네. 와우. 2017? 18 is the Korea first. 5,290. 5,293명 하세. Yeah. Also Korea first. Also Korea. 지금 촘롱 마을을 지나가고 있는데 마을이 엄청 커요. 저 위에 보면 저 위에서부터 다 촘롱인데 여기가 아랫마을이고 아랫마을은 다 망했어요. 이게 사람들이 안 와서 그런지 위에 마을은 막 롯지도 있고 한데 밑에 마을은 다 망하고 그냥 민가밖에 없습니다. 오늘 신농에서 출발해서 지금 신화까지 가려고 했는데 신화까지는 못 가고 그 바로 밑에 틸체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르락 내리락이 좀 있긴 했는데 근데 나름 재밌었어요. 오늘 코스는 산속을 걷는 것보다 나는 저 경치 보면서 벼랑에 걸어 다니는 게 맞는 것 같아. 염소처럼.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트레킹 그만하고 쉬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신조시입니다. 오늘은 트레킹 8일차고 오늘 이제 어제 도반에서 자고 지금 히말라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목표는 MBC까지 가는 건데 어제 사람들이 아마 힘들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우선
점심시간까지 데울랄리를 도착을 하면은 MBC를 가고 한 1시, 2시 이렇게 좀 늦게 데울랄리에 도착을 하면은 오늘 그냥 데울랄리에서 일찍 쉬고 내일 MBC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가보겠습니다. 눈썹이 왜 있어? 침은 왜 흘리냐고. 얼굴이 사람 얼굴이야. 얘 입이 아픈 거 아니야? 못 먹는 거 같은데 입이 아파서? 그래? 못 먹어. 헐. 못 먹어. 헐. 아파서 못 먹어. 못 먹으면 너 죽어. 얘 엄청 야였네. 빨리 따라가. 이 사람들 따라가라 그래. 저 따라가. 따라가. 어. 따라가. 따라가. 가. 집에 가. 5시 20분. MBC 도착. 마차부 차례 베이스 캠프 3700m에 도착을 했고요. 저기 보이는 게 마차부 차례인데 지금 이제 ABC 올라가서 숙소 잡고 마차부 차례 일몰이 그렇게 이쁘다 그래서 일몰 보고 저녁 먹고 내일은 일출 보고 이제 ABC, MBC 왔다 갔다 하면서 이틀 동안은 좀 푹 쉬었다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고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막 아직까지는 딱히 뭐 아픈 데는 없고 이따가 저녁에 잘 때 돼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제 MBC에서 잠을 잤고요. 원래 뭐 ABC 갈 수도 없었지만 ABC랑 저 MBC 위엔 마을에는 그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숙소를 다 차지해서 방이 없다고 해서 여기 MBC 밑에 집에서 잠을 잤고요. 오늘은 이제 해도 떴고 ABC에 올라가서 안나푸르나를 보고 하루 자고 내일부터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MBC에서 ABC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거리가 3km고 고도차는 400m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출발한 지 한 2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가도 끝이 없어. 이제 반밖에 못 왔어요. 지금까지 걸었던 코스 중에 이 코스가 제일 힘든 것 같아.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에 도착을 했습니다. 나마스테. 4130m. 에서 출발해서 지금 한 2시간 반 만에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에 도착을 했습니다. 뒤에 보이는 게 안나푸르나고, 네, 끝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무사히 아무도 안 다치고 도착해서 다행이고, 우선 로치 가서 짐 풀고 배고파서 밥부터 먹겠습니다. 난 조그만 거 먹어야지. 지금 여기 베이스 캠프에서 갈 수 있는 데까지는 다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가면은 이제 캠프를 하이 캠프, 뭐 캠프 2, 저 안나푸르나 쪽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건데, 안나푸르나를 올라갈 수는 없고, 이게 여기 뭐 텐트 칠 수 있는 곳도 없어요. 왔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다 완전 그냥 다 낭떨어지고 저기 다 빙하예요. 근데 이게 안나푸르나, 이게 안나푸르나 사우스. 그래서 아마 오늘 그냥 숙소에서 롯지에서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와봐. 여기 낭떠러지야 그냥. 헐! 이게 뭐야? 우선 베이스 캠프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텐트를 치긴 쳤는데, 사람들 말로는 여기서 자면은 너 죽는다고 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서 잠을 자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30 람노체 람노체 있지마? 오늘 3시쯤 ABC에 도착을 해서 점심을 먹고 텐트를 칠 때를 알아봤는데, 여기 다 너무 돌밖에 없어서 텐트를 못 칠 줄 알았는데, 결국 저기 뭐 헬리패드를 발견해가지고 거기서 쳐도 된다고 허락을 받아서 텐트를 치긴 쳤어요. 근데 그게 옆에가 다 낭떨어지고 사람들도 다 너무 춥다고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다들 위험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저녁 먹고 숙소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7시 반쯤에 숙소 들어왔고, 오늘은 롯지에서 자고 내일 일출 보고 이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시 반에 일어났는데 헬기가 6시 반부터 들어온다고 해서 텐트를 빼달라고 해서 어차피 자지도 못했고, 텐트를 지금 우선 철수하고 일출 보고 내려가겠습니다. 어제 오늘 ABC에서 하루를 보내고 이제 나야풀에서 출발해서 8일 동안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까지 올라왔는데요. 멀리서 볼 때는 안나푸르나가 엄청 이뻐 보였는데, 막상 오니까 이게 아름다운 것보다는 무섭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나푸르나 트레킹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시 포카라로 내려가겠습니다. 7차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말들이 지금 길을 막고 있어서 못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조시입니다. 저희는 ABC에서 이제 이틀 동안 내려와서 타울룽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여기서 간두룩을 거쳐서 간두룩에서 버스를 타고 포카라로 돌아갈 건데, 여기 보시면은 보통 여기서 간두룩을 오른쪽으로 가서 5시간 걸려서 가요. 근데 저희는 그 틸체에서 묵었던 숙소가 호스트가 가이드 출신이어서 저쪽 길로 가면은 오르막이 너무 심하고 힘들다고 해서 다른 길을 알려줬어요. You cross the bridge, then after you not go just down the bridge. We have a two way. Samlung is here. Samlung too easy for me. Okay. Then go Gandruk. Yeah. Oh, okay. It's better for you. 그래서 그 길이 지도에도 안 나와 있는 길이고 아마 여기 마을 주민들만 아는 길 같은데 그 길을 찾아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우씨, 이걸 지금 이걸 어떻게 가? 뭐야 How to go there? Yes, down. Yes. 이거를 씨 아이 이런 길이 어딨어. 나만 지금 진우단다까지 다 내려왔는데 지금 이 길을 못 찾아가지고 길을 잘못 들어서 벼랑을 건너서 왔습니다. 봤을 때 이제 진우 단다에서 여기 이 ABC 코스에서 가장 긴 이 다리를 이제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건너서 저기 있는 삼룽이라는 지역을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맞교로 가면은 반도륵으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와씨. 지금 삼룽에서 한 그 다리 건너가지고 삼룽에서 그 뉴브릿지 말고 한 2분 정도 올라와서 왼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는데 그쪽으로 계속 쭉 오면은 길이 이렇게 하나도 정비가 안 돼 있어요. 이런 길을 계속 오다 보면은 아 이상하다 싶을 때쯤 엄청 고도로 올라가는데 올라오면은 저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그럼 저기서
이제 지프를 타거나 걸어서 간드로우로 가나 봐요. 저 차 붙잡아서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저 잡아야. 지금 아까 그 도로에 올라와서 지금 한 30분째 계속 걷고 있습니다. 이런 벼랑을 계속 걸어가야 돼요. 나마스테. 간드룩? 간드룩? 간드룩. 간드룩? 응. 마이고 집?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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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lk. Walk? 응. Okay, stay. Yeah, this one. 1 hour? I think 1 hour. 1 hour? Walk, yeah. Why, an hour? If you go there, then say, come, yeah, see, 간드룩. Very tough. 아, okay. Yeah, yeah. Driver. Ah, you have. See people, no people, that side. No people. Yeah, yeah, we are last. Last. You have a jeep? Yeah, jeep. How much? Going Yandro? Yeah. 2,000. 2,000? Yeah. Pokhara, how much? Pokhara. Pokhara 7,000. 7,000? 아니 무슨 그냥 막 부른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 같은데? Good price. Good price? 아, 아, 여기 엄청 많네. 지프 티켓 카운터가 있네. 지금 맛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맛교라고 하고 여기에 뭐 롯지가 있다고 하는데 아마 저게 롯지인가 봐요. 저쪽이 위에 이제 불난 곳이 간드룩입니다. Can we go to 간드룩? Okay, I going. For 1,000? No possible. No possible? Yes. 1,500 over. 2,000 good price is night time. 1,000. No? 1,000 each. No. Two people 1,000. 1,500. 아니야, 너무 비싸. 300이면 간다는데. 안녕하세요. 연구가 사울리 바자르 1500. 사울리 바자르? 사울리 바자르가 뭔데? 다운 이 사울리 바자르. 연구에 1500 간드룩. 1500? 오케이. 보이사 200. No problem. How long time? I think 10 minutes. Half an hour something. Half an hour? Going there. 가보자. 25 minutes. Okay. Jeep is faster. Walking by walking is faster. By walking 2 hours. See. 1 hour. 2 hours something. 2 hour. Yeah. Okay. 2 hour very night. Night time cannot walk. Dangerous. No. Okay. Bye bye. 간드룩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까 한 4시 반쯤에 그 막교에서 지프를 1,500루피에 빌려가지고 간드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늦어서 롯지 잡아서 자고 내일 둘러보고 여기 버스비가 500루피에 4시간마다 있다고 해서 내일 이제 포카라로 돌아가겠습니다. 800?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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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500? 500? 500? No, no, no. 200? No? 어, 그런 말 하면 안 돼, 너. Fuck? Fuck, man? Yeah. 미쳤어? 뭐라고? 뭐래? 욕했지? 별로 나는 얘네들은 얘기 안 초콜릿. 하고 초콜릿 많이 거짓모드로 돌입했어 얘. 하마스테. You are owner? Yeah. You have a room? Yeah, I have a room. How much? 1,000. 1,000? Yeah, one room, one other bathroom. Gandrug is expensive? Yeah, very expensive. 1,000 only. Not expensive. Where are you from? South Korea.
Korean money how many? Two. We don't have Korean money. One Nepali one more 1,000. Korean money how many? 10,000. 10,000. Where are you going today? Tomorrow. Pokhara. Tomorrow Pokhara. You can see room first. 500. No. No. Attached bathroom with attached bathroom inside. Same like this. No. Above. Not toilet inside? Yeah, yeah, toilet. Same. Have same. Toilet? Yeah, same like this. And hot shower? Yeah, hot shower. We can? Yeah. Include hot shower price? Yeah, yeah, 1,000. One room? Uh-huh. 1,000. No toilet bathroom? 800. No toilet, no bathroom. Okay. Okay? Picture. Picture? Huh? Okay, you can see. We eating? Hot shower, we can now? Yeah. No charge? Huh? Free? Hot shower free? Yeah, free, all free. Okay. Wi-Fi free? Uh-huh. And you charge in mobile? Everything free? Everything free. Okay, good. No, only no free this. Okay. This, you can see menu. Uh-huh. So you write this no free. Uh-huh. Wi-Fi free. Hmm? Toilet free. Hmm? Art shower free. Hmm? Room free. 1,000. Ramlocha. Daddy Ramlocha. No. Thank you. You're welcome. 어제는 숙소 잡아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쉬었고 비가 와가지고 뭐 해도 지고 이래서 어디로 돌아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제는 쉬고 오늘 이제 포카라로 내려가기 전에 마을 한번 둘러보고 포카라로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간두륵을 돌아보고 있는데 완전 미루예요. 미루 좁은 골목골목이 엄청 많고 길을 뭐 여기 찾을 수도 없어. 지도를 또 알 수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그냥 계속 돌아다니는 방법밖에 없고 뭐 간두륵이 여기 안나푸르나 지역에서 가장 큰 마을이라고 해서 왔는데 가장 크긴 큰데 크기만 크고 뭐 그냥 그렇습니다. 즉 숙소비도 비싸고 음식값은 대신 차가 다닐 수 있는 지역이어서 싸긴 싼데 숙소가 비쌉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포카라? Yes. 버스? Yes. Where? 이거 저대가 해. 수대시에 만드는 거래. 포카라? 포카라. 버스? 버스. This bus. Can I buy jeep? No, bus. Oh, very good. Only how much? 500 rupees. 1,000 jeep. 1,000? Yeah. One people? Yeah. Jeep. How many people? Look at how many? Two. Look at it. So, twice this shift. Okay. Wherever you like. When you go? Now. Now? Yeah. 빌레부터 시작해서 간두륵까지 13일 동안 안나푸르나 트레킹을 무사히 마쳤고요. 다친 사람 없고 무사히 잘 끝나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두륵에서 포카라로 이동해서 한 3일 정도 쉬었다가 이제 룸비리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트레킹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포카라 가서 쉬겠습니다. 바이바이.